그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마찬가지 이 세금 누가 내느냐 그죠? 납세 의무자.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의 그 과세 대상물 그죠? 과세 대상. 세 번째는 과세 표준 과표. 네 번째 세율. 우리 방금 취득세하고 앞 시간에 첫 시간에 했던 똑같습니다. 하는 순서는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요 세율이 오면 기본 세율이 있다 그죠? 그걸 뭐라 하죠? 표준 세율. 그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그걸 뭐라 하고? 중과세율. 중과세. 세금 과세 안 한다. 그게 뭐죠? 비과세. 과세 안 한다 그죠? 요 세금 내야 되죠. 납부 언제까지 세금 내느냐? 납부 그죠? 하고 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세를 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건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미등기 같은 게 중과세니까 알겠죠? 별도로 할거 없고 이건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 부분 했잖아요. 과표했죠, 그죠? 세율했죠. 요거, 결국 이거 뭐 같이 하니까 이따 정리하면 되고. 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했던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집한 채,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다가 팔면은 세금 과세 안 한다. 이게 비과세. 요거 해야 되고. 세금 언제까지 내느냐? 요것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럼 이제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요거, 납세 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만약에 우리가 법인이 양도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알겠죠? 개인. 개인이 내는 세금이다. 그럼 우리가 법인은 법인세죠. 그죠? 개인이 내는 세금이 뭐냐면은 소득세가 있다고. 소득세. 이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 속에 이 안에 뭐또몇 개냐? 여덟 가지가 있다. 여덟 가지. 그게 이, 배, 사, 건, 영, 기, 태양 여덟 가지입니다. 이게 이자 소득세. 요거는 배당. 우리가 주식 같은 가지고 있으면 배당받죠, 그죠? 거기에 대한 세금. 이거는 사업소득세. 여러분들이 중개업하면 이 세금 내게 됩니다. 사업소득세. 그리고 월급 받으면 내는 거 있죠? 근로소득세. 연금 받으면 내는 거, 연금소득세. 요거는 이제 복권 같은 거, 기타 소득세. 퇴직금에 대한 세금, 퇴직소득세. 요게 양도소득세다. 그죠? 우리 지금 하는 게 요거잖아. 그 개인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법인세는 하나밖에 없는데 개인이 내는 세금 소득세는 이 여덟 가지로 나누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개업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중개업. 그리고 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기타까지를 묶어서 요 여섯 개를 묶어서 종합 소득세라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소득세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요 속에 여섯 개. 알겠죠? 요렇게. 2, 배, 4, 건년기. 모두 하면 여덟 개다. 그죠? 알겠죠? 그리고 개인이 내는 세금이 우리가 하는 요거다. 그죠? 요게 개인이 내는 세금이다. 개인은 소득세를 낸다. 이 개인을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알았죠? 거주자. 우리나라 사람, 간단하게 대한민국 사람, 외국인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고 외국인이고. 그걸 우리 이제 법에서는 표시를 그래 안 하죠. 그죠?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1년 이상이, 이제 1년에서 바뀌었습니다. 6개월로. 1년은 365일이죠. 그게 반년이니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사람, 거소가 있는 자, 이 사람이 거주자다. 거소가 없는 자는 비거주자. 예.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면 우리나라 내국인으로 보는 거죠. 거주자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요거 모두 과세한다. 국내 국외 구분 없다. 그런데 비거주자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 왔다가 복권에 당첨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세금 과세하겠답니다. 국내 소득의 발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있은 소득하고 외국에 뭐 집이 있었거나 땅이 있었다. 그죠? 그거 팔았다. 양도 차익이 생겼다. 과세한다. 그런데 외국인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소득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 그죠? 우리나라 놀러 왔다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떼는 겁니다. 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 모두 과세한다. 제한이 없다. 이걸 이름 이래 붙입니다. 제한이 없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 제한이 없다. 그죠? 이 사람은 국내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한 납세 의무자라 이래 부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시 납세 의무자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을 어떻게 구분했죠?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는 주소가 있거나 거소 183 이상 거소가 있는 자다. 그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거나 거소가 없는 자 아닌 자죠. 그죠? 거주자는 제한이 없다. 모두 과세한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자다. 요거 가지고 문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한다.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소득 과세한다. 비거주자 국외 소득 과세한다. 틀렸죠? 그죠?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 과세 안 하잖아. 그죠? 우리나라 국내 소득만 과세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틀린 걸 만든다. 요게 납세 의무자. 요게 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과세 대상, 그죠? 그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그 이제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이다, 그죠? 부동산하고 두 번째는 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 권리를 양도해도 과세하겠답니다. 권리.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주식. 주식을 양도하면 과세한다. 그 네 번째는 기타 자산. 그리고 다섯 번째 파생상품. 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 양도세 과세대상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다섯 가지. 알겠죠? 과세대상물. 책을 잠깐 보세요. 과세대상. 앞으로 와서. 예, 우리 교재 과세 대상은 307쪽에 나오네, 그죠? 307페이지. 307. 양도세 과세 대상, 그죠?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있는데, 요걸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부동산은 뭐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요 부동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을 말한다. 그죠? 이건 아는 거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죠? 권리를 우리는 법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미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미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면은 지상권, 우리 지상권이 있다, 그죠? 지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또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전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임차권, 요 임차권인데, 요 임차권, 요 돈 월세 주고 빌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요 임차권은 등기된 임차권에 한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지상권을 양도했다. 그 양도 차익 세금 내라. 전세권을 양도했답니다. 전전세 같은 거. 잘 실무 잘 없죠, 그죠? 등기된 임차권 이걸 또 양도했답니다. 했을 때 양도 차익 있으면 세금 과세하겠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이 잘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실사회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시험에는 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외울 때는 지전등 이거를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뭐라 했죠? 시작. 지전등임. 알았죠? 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된 것만 과세하고, 요거는 물건이니까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모두 과세하겠답니다. 요거 채권이잖아, 그죠? 지전등임. 요거 과세 대상. 다음에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하면, 요거 취득 권리는 대표적인 뭐냐? 아파트 당첨권입니다. 분양권. 우리가 분양권, 요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죠? 요걸 가지고 해서 나중에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죠. 재개발 입주권. 요것도 내가 입주권 가지고 해서 나중에 아파트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요거. 요게 대표. 그리고 당첨된 청약, 예금, 정서, 통장, 기타, 그리고 주택 상환 채권, 또 토지 상환 채권, 공유 수면 매립 면허권. 뭐 책에 있으니까 약점을 적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그죠? 대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분양권, 입주권. 이거 한번 읽어보고, 뭐 청약 예금 정서, 주택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공유 수면 매립권. 이거 모두 토지가, 우리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아파트 취득할 수 있다, 그죠? 결국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대표 요거, 아, 이런 거구나. 알았죠?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주식은 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구분해서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합니다. 상장법인은 우리 주식거래 과세 안 하죠, 그죠? 그런데 비상장법인은 요거는 원칙을 과세하겠답니다. 왜냐하면은 비상장법인은 개인회사다, 그죠? 개인회사의 주식거래는 부동산 거래로 간주하겠답니다. 그래서 원칙은 과세한다.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한다. 요거 하나. 상장은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그죠? 상장은 뭐하죠? 비과세, 비상장은 뭐다? 과세. 알았죠? 반대잖아. 상장은 비과세. 그죠? 비상장은 과세한다. 그런데 요거는 비과세인데 여기에 대주주 있죠, 그죠? 삼성의 뭐 이건희 회장 있죠. 이런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건 요거는 부동산 거래로 간주하겠답니다. 그걸 과세한다. 자흥의 거래,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거,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이런 것도 양도세 과세하겠다. 자, 다시 주식은 요거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한다, 그죠? 비상장은 원칙만 한다, 과세한다. 비과세하지만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의 거래는 뭐하고 과세한다. 그리고 이제 기타 자산. 요 기타 자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 하나는 특정 법인, 요거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그리고 영업권, 그리고 회원권. 요거는 이제 뭐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겁니다. 회원권. 그리고 요거 예, 골콘종성료. 또 이제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그 회사의 시설물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주회원권. 요런 것도 과세한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주주회원권. 이때 주주다, 주주회원권 등등 요걸 모두 과세하겠다. 회원권이다, 그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특정 법인과 과하다, 뭐, 요게 뭔지 봐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법인이 있다, 그죠?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런 건물도 있고, 이런 땅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A 법인은 또 현금도 가지고 있고, 예금도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다. 이 법인의 재산이죠. 그죠? 재산인데, 이런 건물이나 땅도 가지고 있고, 현금, 예금, 주식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럼 이 법인의 요걸 우리가 나누어서, 요쪽이 뭐죠? 부동산. 요쪽은 동산. 그죠? 요쪽이 부동산이잖아. 요쪽이 뭐죠? 동산. 그죠? 동산. 요쪽이 이제 동산이 가자. 요거는 동산 아니고 이 부동산이잖아. 알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게 동산 쪽입니까? 부동산 쪽입니까? 부동산 쪽이잖아. 그죠? 부동산. 예. 그래서 이쪽 공부다. 그죠? 이쪽은 개발이 많이 됐죠. 그죠? 뭐, 금융업이라든가 뭐 보험업 이런 업은 아주 막 세계적인 뭐 우리 수준인데 이쪽은 미개척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쪽은 그 여러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 그죠?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이 뭔지 그게 뭐죠? 부동산이 뭐냐? 여러분 학개론. 그죠? 부동산의 각종 규제 법률이 있잖아. 그죠? 규제법 부동산, 뭐, 시저에서 이제, 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정비법, 농지법, 건축법, 그죠? 그리고 주택법.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주택법. 땅에 대해서는 그 뭐, 몇 개, 네 개. 그죠? 그 법, 그게 뭐죠? 공법이잖아. 부동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득했다. 등기해야 되잖아. 그죠? 부동산 공시를 해야 되죠. 그죠? 내 앞으로 소유권 넘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개를 해야 되니까 중개업법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중개 관련 부동산 사고 받았을 때 세금 내야 되죠. 그게 바로 세법이잖아. 그죠? 세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야 될 법, 그게 민법이다. 우리 시험 과목 요거 1차, 2차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중개사 공부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공부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완전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그죠? 부동산 관련한 법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예? 예. 그 이제 여기 지금 이런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 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부동산과 동산이 이렇게 있는 이 회사가 이 전체 재산 중에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으면 특정 법인이라 합니다. 이 부동산이 전체 재산 중에서 80%가 넘으면 과다 법인이라 이랍니다. 과다 법인. 알겠죠? 기준이 요거는 몇 프로 이상? 50% 이상 법인. 부동산이 50% 이상 법인이고 요 법인은 전체 재산의 부동산이 몇 프로? 80% 이상 법인을 과다 법인이라 한다. 여기에 이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가 요거는 주식, 요거는 부동산, 부동산 비중이다. 그죠? 그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 최고 많이 가지고 있죠.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그죠? 이 자가 이 사람이 그 주식을 50% 이상 양도할 때 이 양도 비율은 3년 합산, 소급 합산해서 지난 3년간 합쳐가지고 50% 양도할 때 그 양도 차익이 있으면 세금 과세하겠답니다. 다시 전체 재산의 부동산이 50% 이상 법인을 특정 법인이라 하고 이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가 그 주식을 50% 이상 양도한 시, 요 시점에 과세하되 그 비율은 전체 3년 합산해서 50% 이상. 요때 과세하겠다. 요거는 전체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을 과다 법인이라 하고 이 법인이 80% 넘는다. 그죠? 그러면 재산에 뭐 거의 다가 부동산이잖아. 그죠? 이 법인인데 재산의 80% 이상입니다. 이 법인이 하는 업이, 업종.
요 업이 뭐냐면은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 이 전체 재산이 80% 이상 법입니다. 그죠? 이만큼 전 재산 중에서 이게 부동산인데 업이 뭐냐? 부동산 관련 업이다. 그 부동산 관련 업이라 하면은 대표적으로 콘도미니엄 또는 뭐 스키장, 휴양시설 이런 부동산 업을 하고 있다면은 100%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답니다. 전체를. 그러면은 전체를 간주한다면은 요게 일부만 팔아도 요거는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죠? 그래서 요 경우는 100% 부동산 보니까 주식 한 주를 팔더라도 한 주라도 요거는 뭐로 본다? 부동산을 보겠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과세한다. 요게 과다법이에요. 자, 한마디 정리할게요. 특정법인은 부동산 보유가 몇 프로? 50%다. 그죠? 여기에 주식을 50% 소유한 자가 그 주식을 50% 양도한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부동산이 80% 이상 법인을 과다법인이라 하고 그게 관련 업이 뭐냐?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다. 그 업이 스키장, 휴양시설 그리고 콘도 이런 업을 하고 있으면은 100% 부동산 간주해서 주식 한 주를 팔더라도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예, 왜? 요거는 부동산을 보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요 위에 나와 있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과 특정법인과 과다법인이다. 그죠? 요 네 개는 모두 뭐하고 관련되죠? 주식이잖아. 그죠? 요 네 개 모두 주식과 관련되죠. 그죠? 주식. 예. 우리는 부동산 세법입니까? 주식 세법입니까? 부동산이잖아. 요거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는 우리는 주로 부동산 쪽만 그 시험에 나오죠. 그런데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게 여기 나와요. 요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아직까지는 나올 수는 있겠지 뭐 앞으로. 그죠? 그래 아직까지는 나온 적 없다. 요거 나와요. 요거. 요렇게. 상장법인은 과세하고 비상장은 비과세한다. 틀렸잖아. 그죠? 요렇게 틀린 거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거의 잘 안 합니다. 알겠죠? 그렇지만은 요 정도만 우리 알아놓고 가자. 알겠죠? 다음 요거 보세요. 영어권 회원권이다. 그죠? 요 영어권은 뭐냐? 권리금. 알겠죠? 우리 만약 우리 학원 있잖아. 그죠? 우리 학원을 만약에 판답니다. 우리 학원 판다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권리금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권리금. 그거 양도세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그게 요거다. 영어권. 알았죠? 영어권, 권리금. 요거 영어권은 요 학원과 함께, 즉 말해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요거 나올 때는 항상 요 말이 따로 나와야 돼. 부동산과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 학원과 함께 요걸 몽땅 넘길 때, 그럼 어떨 때는 또 따로 넘길 때 있느냐? 요거는 예를 요거 들어볼게 보세요. 우리 이거 있잖아, 그죠? 뭐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왜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 막 슈퍼 있죠? 슈퍼마켓에 보면 요런 거 있지. 담배 파는 거, 담배포. 알죠, 그죠? 요것만 따로 팔고 합니다. 양도합니다. 요 담보포, 담배포만. 그러면 이때 요걸 만약 권리금을 받고 양도했다, 그죠? 상가하고 같이 다 넘겼다. 넘겼을 때는 무슨 세 내죠? 양도세 내야 되고. 요것만 넘겼다. 요거 있잖아. 요것만 넘겨도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내는데, 요때 내는 세금이 뭐냐 하면은 기타 소득세로서 요게 뭐냐 하면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은 내는데, 알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슨 세를 하고 있죠? 양도세잖아.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요것만 넘길 때는 아니고 점포와 같이 넘겨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무슨 세? 양도세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요거 나면 항상 여기 따라와야 되죠? 그죠? 뭐가 따라와야 된다? 함께 여기 따라와야 돼. 요거. 요거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영어권만 단독으로 양도했다. 요거는 무슨 세? 종합소득세. 요거는 아니다. 알았죠? 항상 여기 같이 나와야 된다. 함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시험에 나왔다 하면은 항상 다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거 아닌거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거기에 주로는 요거 지전등이 요거하고 알겠죠? 두 개. 여기서 함께. 여기는 등자를 빼버립니다. 등기된 임차권입니다. 알겠죠? 등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등등등. 알았죠? 요거 등기된 거. 요거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함께. 알겠죠? 함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생상품 거죠. 여기 이제 작년부터 과세하는 건데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리게 보세요. 파생상품. 요거. 파생. 파생됐다. 이게 무슨 소리죠? 파생. 뭐 뻗어나간 거잖아. 그죠? 원줄기에서 뻗어나간 거. 이게 파생됐다. 예. 이런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식 거래에서 파생된 거 하면은 주가 지수 거래 같은 거. 그게 파생상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주로 이제 말하면은 우리가 주식 시장은 현물 시장이라 하거든요. 요 시장 아니면 이제 선물 시장. 이 거래가 주로 이 거래입니다. 이 거래. 현물 시장은 오늘 내가 물건을 주고 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 하는 거는 선, 먼저 선자, 물건보다 먼저 거래하는 걸 말해요. 선물 시장. 이런 걸 왜 선물이라 하는데, 보세요. 이런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오늘이 며칠이죠? 1월 25일이다, 그죠? 오늘, 그죠?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뭐, 우리가 뭐 주식을 사고 팔자든가 어떤 물건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도 들어갑니다. 쌀, 금, 은, 다 들어가는데, 요걸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6월 30일에, 요걸, 그죠? 예를 들어서 요걸, 1,000원에 사고 팔자. 요, 나는 팔게. 나는 살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파는 사람이다. 그죠? 양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이다. 그죠? 이래 이제 미리 계약을 하죠. 그죠? 1월 25일 날, 우리 요 물건을 사고 파는데 요날 사고 팔자. 미래 날짜로. 오늘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오늘 사고 파는 거는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죠? 현물 시장이라고 하고 여기 선물 시장. 선물. 먼저 선자. 물건에 미리 거래하는 거 선물에 이랍니다. 그래서 요날 물건을 이때 주는 겁니다. 이때. 이래 거래하는 거잖아. 그죠? 요날 미리 계약해 놨죠. 돈 얼마에 계약하자? 1,000원에 하기로 했잖아. 이날 때가 보니까 요 물건 값이 800원 됐더라. 이제 800원에 사고 팔아야 되죠. 갑은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응? 요날 1,000원에 팔기로 했잖아, 이 사람은. 이 사람 1,000원에 사기로 했잖아. 그때 물건 값이 이제 800원 됐더라, 이거 800원. 그러면 800원짜리를 이 사람은 1,000원에 팔죠. 이 사람은 800원짜리 천에 사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이익 봤죠? 얼마 이익 봤죠? 200원 이익 봤잖아. 그거 세금 내야 합니다. 여기 파생사부입니다. 그게 작년에는 5%였는데 올해부터 10% 내야 합니다. 10%. 세금을. 그게 요거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요런 거래다. 이해되죠? 그죠? 아, 이런 거다. 알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보세요. 양도세 과정 모두 다섯 개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다시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알겠죠? 여기 이제 특히 요거 뭐라 그랬죠? 지역권 아닙니다. 뭐라 했죠? 지상권. 요거는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영어권 나왔다. 뭐가 나와야 된다? 함께. 점포와 함께 양도 영어권. 예.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왔다 하면은 거의 다 여기서 나와요. 요거 아니면은 여기서. 시험에. 알겠죠?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이거 주식 부분은 시험이 잘 안 난다 그러잖아. 그죠? 이따 한 정도 알면 되고. 그럼 요런 부동산과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과세 대상이다. 알겠죠? 여기 과세 대상. 그럼 이제 양도세 보세요. 납세 의무자 개인 알아봤고, 과세 대상 알아봤고,
오늘 우리 과세 표준 알아봤고, 그죠? 세율도 알아봤고, 그죠? 예. 그럼 남았는 게 뭐죠? 이거 남았잖아요. 비과세, 이거, 이 내용. 요거하고, 납부하고. 알겠죠? 그 양도의 개념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요 부분, 양도 소득, 요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 비과세 내용, 요거 알 거면 공부하고, 요거 알아보고 나면은 양도 소득세가 딱 끝나버립니다. 예요. 알겠죠? 그죠? 그럼 결국 이제 하는 게 요거다, 그죠? 똑같잖아, 취득세하고. 세금 누가 내느냐? 개인. 과세 대상 뭐고? 요거. 그죠? 과세 표준이 뭐고? 과표. 자, 우리 조금 전에 앞에 했던 것 좀 볼까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요거 양도가액에다가 마이너스 뭐를 빼고? 취득가액 또 뭐죠? 요거 뭐죠? 자본적 지출. 요거 뭐죠? 양도비 빼고 나면은 양도 차이, 여기에다가 요거 뭐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고 나면 양도 소득, 기본 공제 빼고 나면은 뭐가 되죠? 과세 표준, 여기에다가 세율. 그죠? 다시,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양도 차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 소득, 기본 공제, 과세 표준 세율. 자, 다시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양도 차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 소득, 기본 공제, 과세 표준 세율.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양도 차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한 번 더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세율. 세율은 아까 몇 단계? 일곱 단계다. 그죠? 7단계로 되어 있는데, 최저 몇 프로에서 6%에서 최대 몇 프로? 42% 되어 있다, 그죠? 요게. 중과세율은 미등기는 몇 프로? 70%. 이런 게 중과세다. 비과세, 요건 다음에 할 거고, 과세는 요런 게 있다, 그죠?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겁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